2월이다. 이달에는 새로운 인재를 모집해보도록 해보자. 마대가 찾아와 장사 땅에 가면 자기가 뭔가 사람을 한 명 데려올 수 있다고 했다. 아유, 황충. 이럴 수가. 황충의 능력치는 나보다도 높다. 훌륭하다. 장수들이 늘어났으니 직위를 주도록 하자. 정옥에게는 첩보를, 아무것도 일을 맡겨주지 않으면 삐질 거다. 마대가 자기보다 덜 떨어졌는 장군직도 주도록 하자. 그래도 정옥이 나이가 많으니 정옥에게 가장 높은 편장근을 주고 황충을 옆에 같이 나란히 세우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군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딱히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한다. 다음 턴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도읍을 불태웠긴 하지만 낙양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데리고 장안으로 이동한 게 맞다면 이건 훗날 유비가 신야에서 조조로부터 도망갈 때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구만. 맨날 돈만 뜯어가는 황제 지킨다고 동탁도 고생이 많다. 3월이다. 이달에도 역시 인재를 모집하도록 하자. 마대가 이 정도로 말을 한다면 이제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믿어는 볼만한데 데리고 온 애들의 능력치가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정치질은 잘 못해도 지력은 좀 높은 편인데 플레이어의 지력보단 좀 높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18살이구나. 그럼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나의 지력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정옥보다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마침 상인이 들어와 있는데 거래를 하여 불량미를 좀 확보하도록 하자. 금을 100원을 팔면은 금 100원에 쌀 300석이니까 기병을 모집하려면 기병의 가격을 알아야 30에 300원. 기병 한 기당 군량 3개가 필요하다. 즉 기병 80기를 모집하려면 군량이 2100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졸라 배고프구만. 무리하지 말고 7월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자. 천자가 또 밀조를 보내왔다. 한수학 동맹. 이로써 돈은 굳었다. 어느덧 4월 여름이 찾아왔다. 여전히 인재 모집에 힘쓰자. 기병 88기를 더 모집한 이후엔 본격적인 토벌을 시작할 것이다. 마대가 정옥이 우수한 인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전이가 들어왔다. 무력 88. 훌륭하군. 지력 31이면 구구단 정도 아는 수준이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해본다. 황충. 마대와 황충이 어젯밤에 한잔했나 보다. 어이구. 마대가 군사로서 능력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달에도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우리가 장안에 800기나 있다는 게 좀 부담되지만 안정땅을 먹지 아니할 수 없는데. 아, 안정땅은 동탁이랑도 맞붙어 있고 흉내에서도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섭다. 몸을 사리도록 한다. 자, 5월이다. 7월이 되면 군량미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정 땅을 먹어볼 생각이다. 세금만 뺏고 다시 안정 땅은 버려진 땅으로 놔둘 예정이다. 계속해서 인재 수색을 하도록 하자. 장패를 데리고 왔다고 한다. 19살이니까 봐주고 싶은데 이 19살이라고 한다. 마대의 말을 한번 믿고 여강으로 다녀오기로 한다. 마축을 등용했다. 이젠 저 사람이 몇 살인지 보는 게 너무 무섭다. 아, 20살. 씨바. 작년에 수능 봤다는 거 아닌가? 착잡하다. 좀 훌륭한 애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울한 기불도 달랠 겸 이들에게 장군직을 선사해주자. 아직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정옥과 황충의 장군직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전이도 같이 올려주고. 그래도 마대가 고생한 거 있으니 편장군으로 올려준 뒤 나머지 친구들은 졸라 어리네. 장패는 그래, 장패는 그래 나이가 제일 많으니 나이 순서로 이렇게 관직을 주도록 하자. 구랄 놈들. 다음 달을 기하도록 하자. 6월이 됐다. 이제 안정을 먹으러 출병합시다. 주창 혼자서 보급병 30개로 먹으라고 하자.
이달도 여기서 마무리. 마등이 거쳐한 성에서 정욱이 곽가라는 인물을 천거하고 있다. 분명히 좋지 않다. 욕하면 잠깐. 공연이 나를 도와주시오. 서령 251원. 좀 공 하나 더 붙여서 더 벌면 안 돼? 7월이 됐. 새로운 인재 과학가가 들어왔으니 군사를 바꾸도록 하자. 91. 아직도 나보단 좀 바보 같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연령이 21살이니까 봐주도록 하자. 21살은 지력이 한 80쯤, 85쯤 되지 않았을까. 첩보지게 애들을 좀 놔주도록 하자. 당연히 놓고 싶은 애들은 없지만 설종 하나는. 얘는 뭐 관상만 봐도 힘쓸 것 같진 않고 또 머리를 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잠무나 시키도록 하자. 분량이 5천이나 들어왔다. 즉 기병을 더 뽑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 만족스러운 수치. 최고.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이럴 때 살짝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다. 한수가 동맹을 신청하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7월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만약에 흉노나 장안에서 안정으로 움직임이 보이면 나는 그냥 짤 것이다. 아니! 곽가가 임무를 또! 좋아. 유엽! 자양! 유자양! 고마워. 당일 채용해야지. 고마워. 우리 아직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조촐한 소상공인이지만 곧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할 걸세. 그렇지, 여남의 유자양. 어서와. 8월이다.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인지도 10명이나 돼. 장군직을 한번 검토를 하자면 유엽은 20살. 오, 무력 24면은 푸시업 한번 정도 하려나 모르겠다. 헬위크에 보내야 되는 건 아닌가. 유엽에게 첩보직을 주도록 하자. 아무것도 안 시키면 장수들은 슬퍼한다. 그러므로 종사가 없는 마충, 장패는 상업이나 하라고 하자. 돈이 최고지. 이렇게 가을도 지나간다.